사료 쓰면 되는데 오히려 그냥 쏘지 말고 맞은 거를 치료하면서 살이다가 왼쪽 놈 노렸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쵸? 아무튼 나쁘지 않은 판이었어. 후회는 없는 판이었어. 하지만 오늘 그게 최고 기록이진 않겠지? 그게 너무 두렵다. 아까 그 판이 마지막 기회를 쓰는 건 아니지? 어? 그럴까봐 너무 두렵다. 그게 최고 좋은 거, 좋은 거는 아니겠지? 그 정도는 아니야. 나의 인생의 전성기가 세 번 찾아온다 했어. 어? 인생 기회가 세 번 찾아온다는데, 어? 마지막 아니지? 정부터 찾아. 아, 근처에 누구 내리는지 또 못 봤네. 오, 나이스. 3레벨 조끼. 3레벨 조끼에 조끼 입고 샷건 맞으면 안 죽더라고. 못 맞으면. 제일 센 샷건 아니면. 머리 맞는 거 아니면 안 죽던데? 조끼나 헬멧이 중요해. 이것도 헤드 맞으면 한 방이거든요. 파리 소리 보소. 오토바이에서 근처 돌아다니는 거 봐라. 그렇지요. M16은 진짜 잘 나온다. 탄창도 딱 퀵도로랑 대용량이 나눠져 있네. 약간 저격 냄새 나는데 죽이면 되죠. 템도 없을 텐데. 발소리. 이렇게 빨리 못 죽이니 하나 더 있어. 세대 맞춤. 고수들 보니까 단발로 열나 빨리 쏘던데. 너무 에임이 구리다. 못 맞히는 것보단 낫지만. 오케이. 헤드샷. 이쪽에 한 놈. 문에 들어간 건가? 방금 있었는데? 차온다잉? 내또 그냥. 내리고 그냥 갈 거야. 슬글롱. 차 멈춤. 김영태님. 총 없어 보이는데? 아까 저 앞에 있던 놈?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자신감 있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안에 권총이거든요? 이쪽 안에? 석천형 죽었네? 안에 있거든? 너 누구야 대체? 누가 풍형 가죽을 뒤집어 쓰고 게임하는 거야? 우리 풍형을 돌려줘. 위에 있다. 위에. 위에 있어. 고수 느낌 나게 팬 위에다가 투데이 윈 써놔주세요. 게다가 권총이야. 위에서 먹은 거 아니면. Hello. 온다. I just wanted 그림자 to say you are there. Slurp that. 하나도 못 맞췄어. 배티지 싸버렸다. 사별구. 그걸 하나도 못 맞춰? 와스히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USA 넘버원은 뭐야? USA 넘버원! 이응 이응님 천원 감사합니다. 또 발소리 나거든? 먹고 빨리 튑시다.
석천이 형은 템이 없네. 와 멀어요. 빨리 가야 돼요 이제. 지금 바로 가야 돼. 1분밖에 안 남아. 몇 킬이죠? 3킬? 아 깜짝이야 이씨. 저거 하지 마라. 어? 아씨 놀래라. 난 바로 왜 들었어. 뭐야 이렇게 탈게 많아. 너희 거기 풍년 가랑이에 껴서 게임하고 있는 당신 누구야? 오늘 하이즈 프로게이머 섭외 좀 했습니다. 더우시다고요? 좀만 기다리세요. 돈 드렸잖아요. 좀 가만히 있으세요. 되게 움직이네 이거. 갑시다. 급하냐매. 가만히 있으라고. 저기. 지금 가세요 그러면. 그럴 거면. 길동이요? 사실 목마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의자에 탄 게 아니고 목마 타고 있는 거예요. 홍수만 이 중에 한 발쯤은 맞추는 게 있겠지. 자리가 안 좋구만. 밑에 깔려 죽어 있어? 샤벙킹? 옛날에 그런 방송 있었어요. 어디였지? 아프리카였나? 본인이 하는 것처럼 하고 사실 다른 사람이 했었어. 그래서 여자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역캠 방송이었나? 플레이는 다른 사람이 하고 본인은 말만 했던 걸로. 있었어 진짜. 그런 사건 있었어.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롤을 잘해야지 또 인기가 많으니까. 고수가 대신하고 한번 입만 털고. 그 티가 안 나나 근데? 티가 안 나나. 잘 은근히 모르나 봐 사람들이. 일단 들어왔거든요. 나 파밍을 좀 더 해야 돼. 거지야. 아무튼 한번 저기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사건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일단은 여기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그건 게임 스트리머가 아니라 게임 리액션 스트리머인가요? 문 열려 있어. 버리고. 자, 도착. 일단은 다음 가스로 한번 위치를 확인해 봐야 될 듯. 침착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차가 넘어가면 놔두시면 됩니다. 우주 만물의 법칙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거늘 움직이면 더 뒤집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뒤집어지시면 가만히 있으셉니다. 만물의 법칙으로 다시 돌아옴. 학교는 파밍할 수 엄마? 누가 쏘는디? 학교 파밍하죠. 학교는 템이 파밍했어도 남아있거든? 100% 있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학교로 갑니다. 아빠 나 다리에 쥐났는데 이제 책상 밑에서 나와도 돼? 여기는 템을 다 먹을 순 없거든.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돼있어. 아 나 20발밖에 없다. 나 샷건도 없지. 빨리 먹어야 되겠다. 종아리라도. 자리는 좋아. 여기는 뭐하는 데죠? 여긴 뭐야? 길밖에 없네. 그렇지. 음료수가 있어? 아무도 안 왔단 말인가? 클램님 10점짜리 여기 모아서 하이라이트 만들어주세요. 조심하세요. 어디 숨어있을 수도 있어. 저기도 음료수가 있는데? 안 왔나 본데? 학교에 아무도 안 올 리가 없는데? 일요일에 아무도 안 온 거 아니야? 위에도 템 하나 있는데 보통. 있구만. 아씨, 썩을 UMP가 있어. 맨날 있어 UMP 노트 된 게.
두 배다. 아, 보정기. 이거 400울 또 캐리하는 거 아니요? 400울 빼. 그냥 해, 그냥. 털긴 털은 것 같긴 한데, 그쵸? 요즘에 템이 좀 잘 안 나오기도 한데. 왼쪽 안 뒤졌던 듯. 털긴 털었는데 어설프게 털었는 건가? 화장실은 깨끗하구만. 기름 줍자고? 가게? 갈까? 저 앞에도 있는데. 아직이야. 학교장에서는 움프도 좋다고? 하긴 근거리니까. 여기 좀 냄새가 난다. 농구장. 백호야! 백호 어딨어? 7탄? 아, 큰일 났네. 야, 음료수는 꽤 있는데 뭐 다른 게 없어. 음료수 있는 걸로 봐서는 안 왔는데 사람? 또 7탄이네. AK로 바꿔야 되나 이거? AK로 바꿉시다. 아니, 7탄 주습시다. AK 먹으면 자리 하나 있네 생각해보니까. 자, 가스 위치 나왔고요. 어어, 밖에서 쐈어요. 어디죠? 밖에서 이 안쪽으로 쐈는데요? 일단 안전지대거든? 뭐요? 나한테 왔어. 그거 파열음 들렸어. 초금속 음. 총알 지나가는 소리 들렸기 때문에 나한테 쏜겨. 이쪽인 것 같은데, 그쵸? 아닌가? 발소리? 아니죠. 오토바이 소리? 어? 묵을 거다. 묵을 거 먹으러 갈까? 가까운디? 묵을 거 먹으러 가서 템이 없으니까 묵을 거라도. 어? AK다. 신은 AK를 쓰라고 하는구만 이번 판. 발맛. 음료수는 굉장히 많아. 됐다. 가자. 조심해. 아무래도 근처에 한 놈 정도는 있는 것 같아. 방금 총소리도 그렇고. 발소리는 안 들리는디. 다음 위치는 여기입니다. 포친키 아니면 이쪽이거든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내려서 가야 돼요. 저의 예상이 맞다면. 한 이 정도로 가야 돼. 보친키 이 정도. 지금 가자. 뭐 이렇게 또 있네? 바로 옆에 이랩 뚝배기 있었다고? 어디요? 아, 여기 있네. 감사합니다. 1랩이랑 2랩 또 틀리지. 왜냐면 저격으로 원킬이 나느냐 안 나느냐. 약간 헬멧 있으면 이제 헤드샷이 많이 줄여주거든요. 음료수는 열나 많아. 저거 차 아니요? 망가진 차요? 망가진 차 같구만. 나 차 어디서 타고 왔더라? 가자. 40명? 이제부턴 걸어서 가죠. 템이 뭐 어설프게 있어. 침착하게 바로 이 그 느낌 그대로 나가주세요. 조심해. 누구가 나 쏠 수도 있어. 나 차 이쪽에다 대놨는데 저쪽에다 대놨나? 걸어갈까? 차 타고 갈까? 그 차 기름 없다고? 저 정도까지는 갈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대놨던 걸로? 어, 오토바이도 있다.
뭐지? 새거 같은데 이 방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새삥이요. 안전, 안전 그 자체. 오토바이는 속도가 엄청 빠르고 거의 최고 속도일 거야. 다시아랑 비슷하거나 다시아보다 위. 대신 언덕이 굉장히 예민해요. 네, 언덕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얘는 점프 뛰면은 내가 떨어져 버려. 낙사당하거든.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도로로 가는 게 좋긴 한데. 보셨습니까? 총 쏜다. 약간 엄마 대박. 왼쪽 뒤에 저기 총인가? 근데 오토바이 차 소리가 적어가지고 잘 안 들리더라고. 그건 장점인 듯.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 한번 그거 떨어졌긴 했었는데. 어? 근처다. 먹을만 하거든요. 근데 근처에 한 3명 있을 듯. 템이 지금 별로 없는 이 와중에 먹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몇 킬이죠? 4킬이라서 킬로리도 되고. 한번 둘러볼까? 애들 얼마나 있나? 저기 차 뒤집었거든요? 보이세요? 정말 허허 볼판이다. 먹을 수 있어. 에미사. 가만히 있을 거 에미사한테 그냥 써버리면 되는데. 아 저격으로 쏘면 되는데. 아 왜 탔죠? 저 녀석이 못 맞출 거라 생각했어? 그 나 쏜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쏜 건데. 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 거기서 이제 째면 되는데. 욕심이었다. 이번엔 욕심파심이었어. 아 너무 욕심이었어. 그리고 지금 빨리 안 먹어졌어. 자리를 좀 비우고 내줬어야 되는데.